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그리고 인사동을 검색하시는,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를 검색하시는 많은 외국인 여러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람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예, 그리고 요 앞에서 촬영하시느라 정신없는 두분 여러분, 두분 여러분?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종로구청이 지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바로 인사동 지역문화 살리기의 일환으로 저 백이성 역사 강사가 종로구의 역사를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한번 촬영을 했고, 또다시 이제 5차를 촬영했고,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 여러분 6교시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우리 인사동 한번 와보고 싶으셔도, 종로 북촌마을 한번 와보고 싶으셔도, 제대로 경복궁 한번 와보고 싶으셔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기 좀 그러신 분들,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역문화 살리기 일환으로 다 역사, 문화, 경제, 뭐 사회 등을 모두 총괄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고요. 오늘 마지막 6교시의 프로그램은 종로의 근현대 교육입니다. 종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센터, 이 말입니다. 센터. 또 이 미국 분들은 center 또 이래야 되나? 이거를 센터. 중국어를 하시는 분은 뭐뭐뭐 중심 이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 행정, 정치도 뭐 총선을 하면 항상 종로구가 정치 1번지가 되죠. 종로의 근현대 교육입니다. 그게 왜 이 별명이 붙었는가? 경복궁,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성균관도 여기 있다. 그런데 어땠대? 일제시대 때에 요 두 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77년도까지 있었고요. 지금도 경성제대의 흔적은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종로의 시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어떻게 되나 방송통신대학교 본부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종로입니다. 종로. 그러니까 뭐냐, 종로는 대한민국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경성제국대학교라는 것이 형성되었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가 여기에 있는가? 대한민국 1번지여서? 그러면 중구에 있으면 안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경기여자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세종문화회관 뒷동네를 우리가 종로구 도렴동이라고 합니다. 그 도렴동을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 중구 정동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고등학교와 경기여고는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강남에 다 있잖아요. 그죠? 77년도에 강남 개발 바람을 타고 명문 고등학교들을 싹 다 뭐 이 종로에 있던 거, 중구에 있던 거를 어디로 했어요? 다 저기 강남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오늘날의 강남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시립 정독 도서관입니다. 바로 여기가 경기 중고등학교가 77년 동안 있었어요. 1900년에 세워져서 1976년도에 옮겨가고 77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뭐야, 정독도서관이라는 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서울시립 정독도서관, 지금 앞에 가면 그 물이 이렇습니다. 정독도서관. 근데 딱 봐도 뭐야, 학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찾아가기에 여기 앞에 이제 덕성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북촌문화인단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서울시립 전독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중앙고등학교 지난 5차시에서 말했던 연삼하의 겨울연가가 있던 서울중앙 여기도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명문고등학교가 전체 이쪽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시골의 부자들이 옛날에 말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부자들이 이 지역에 집을 한 채씩 사놓는다고 했었습니다. 왜 사놓느냐? 자식들 여기 학교로 보내려고. 그때는 여러분 고등학교가 대학교 같았어요. 왜 그러느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빙빙빙빙 추천 돌려가지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나라 속어로 뭐라고 하냐면 뺑뺑이라고 합니다. 뺑뺑이. 예. 예전에는 다 뭐냐? 전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경기고등학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돼요? 서울고등학교 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생도 논리적으로라면 잘 그렇게 안 하긴 했는데 제주 1고나 제주 오면고등학교에 시험 쳐서 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도 제 고향도 제 말 두드려보시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뭐야?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역으로 치자면 어떻게 돼요?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또 뭐야? 동래여자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다 한마디로 날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대전 학생도 와 있었고요. 강원도 학생도 올 수 있었어요. 그 지역의 학교들을 많이 가긴 했지만 결국 유명 도시에 잘 사는 도시의 중심지 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많이 왔던 것이죠. 경기여자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종로경찰서가 있는 동네, 즉 북촌이 아니고 뭐야 남촌의 인사동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전독도서관 건물입니다. 딱 봐도 학교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도서관이야. 학교지. 네. 그런데 이 경기고등학교 전독도서관이 바로 어떤 곳이라? 김옥균의 집터다. 그래서 오교시가 뭐예요? 오교시가 갑신정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김옥균의 집터다. 김옥균 가지 집터, 조선말 급진개화파의 지도자인 고균, 김옥균이 거처하며 갑신정변을 논의하던 집터입니다. 제가 주소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화동 260번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 경기고등학교의 이름도 화동전독도서관, 화동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개동, 정동, 팔판동, 안국동, 인사동처럼 뭐예요 이게? 화동이라고 동네 이름이. 아까 종로구는 동네 이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개동, 제동, 교동, 정동. 아, 정동은 중국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동이 아니고요. 개동입니다. 개동.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옥균 집터의 푯말 위치가 되겠어요. 여기 서울교육박물관, 지금 이 전국도서관에 있던 서울교육박물관도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강의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기 인사아트 플라자의 이 지하 공간도 매우 좋은 강의실입니다만은, 공연장입니다만은, 전국도서관 대강당이라는 데가 또 아주 경기고등학교 옛날 강당으로서 좋은 시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또 거기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또 있네. 예, 우리 안지영 교수님께서 힘쓰지 않으실, 아 죄송합니다. 힘써 주실 것으로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예. 힘써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그래서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리오 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그 다음 또 뭐냐, 북촌문화센터, 소나무 갤러리, 그 다음 여기 인사미술공간, 아, 막 전부 미술이야, 요즘에는. 왜? 이기는 이제 정치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이제 한옥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것이,
전통 문화를 옛날부터 여기가 이렇게 또 전통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라니까요. 양반 그 정치의 중심지이자 가장 시끄러운 혁명의 동네였다니까 여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1899년 고종 임금이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김옥균과 박영효와 서재필의 집터를 학교로 만들어버려요. 역적놈들이니까 이놈들 학교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 국공립고등학교 제1호가 되겠습니다. 1호. 이게 바로 뭐야? 고종의 교육지기. 그래서 특히 김옥균 터를 옛날에는 여러분 역적을 한번 토벌하고 나면은 그 역적을 상족을 멸할 뿐 아니라 그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연못으로. 예. 땅에 기운을 누르고 역적이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만 만들었는데 연못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서울 도심 한 가운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워낙 국제적인 정치의 인물이기 때문에 연못을 못 만들고 거기에다 학교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것이 근대 국공립교육 제1호가 되겠습니다. 출발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시험 쳐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쳐서 들어가는 제일 명문 고등학교가 돼요. 전국적으로.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게 됩니다. 김옥균 집터의 표돌 위치가 됐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의 집터. 그것이 학교로 다 바뀝니다. 경기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뭐. 그죠? 경복고등학교도 이제 이 왼쪽에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창덕여자고등학교가 그것도 여기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덕성여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덕성여고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경기중고등학교, 뭐야? 1900년, 여러분. 1899년에 명령을 내리고 1900년부터 개교를 했다.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등교육의 발상지 이렇게 되어있죠. 중등교육의 발상지. 이 터는 중등교육의 발상지로 시기 1900년 고종황제 칙령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중고등학교라 불렀습니다. 관립중등학교로 건립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924년 바로 종로구 동숭동 연건동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뒤에 건물이 하나 있고 요 앞에 건물이 이중입니다. 지금 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은 어떻게 돼? 옛날에 서울대학교, 즉 경성제국대학교 본부 건물이 여기에 있었다. 문과, 뭐 국문과, 그때는 국문과라는 게 이런 문과예요. 무슨 한국말을 교육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뭐 여기 법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 지금도 서울의과대학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연건동 캠퍼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함춘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동 기숙사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함춘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서울대학교 기숙사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너무 잘 압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야 기숙사 그 이름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걸 조교했으니까 알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 의과대학을 제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악 캠퍼스의 조교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종로구 동숭동. 그러니까 1924년. 자 이렇게 보자. 관립 중고등학교는 1900년인데 왜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이냐.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제가 설명 없이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왜 대학교를 식민지에다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운영한 걸 가만히 보면 뭘 운영했냐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여러분 식민지에 대학이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영국은 고등학교까지만 세워줍니다. 대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식민지에.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 제일 대표적인 식민지가 뭡니까? 미국이잖아요.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 그 다음 어디야? 캐나다 그 다음요. 또 뭐가 있어요? 호주 그 다음 뉴질랜드 인도 여러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게 다 뭡니까? 영국 식민지잖아요. 영국 식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영국 식민지 또 있지? 뭐가 있노? 저기 미얀마 여러분 미얀마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이런 거 전부 인도 전부 다 그냥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중동 여러분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아시죠? 예. 우리 안진 교수님 모르시나요?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괜히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저 어려요. 그러면서 예. 일본 청도부는 왜 돼요? 프랑스 식민지는 어딘가요? 베트남. 아 베트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어디? 모로코, 알제리, 나 리비아. 그죠? 예,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우리 저 월드컵 때문에 좀 유명한 나라 있잖아. 토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던 토고, 그죠? 뭐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 다 프랑스 식민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탈리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남쪽 이탈리아, 그 나폴리하고 그 시실리 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그 또 프랑스 식민지의 대표적인 곳이 그기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보시면 지부티 같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거의 프랑스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식민지의 특징이 뭐예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이탈리아도 남부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북부가 잘 사는 거야. 토리노, 밀라노 이런 데가 잘 사는 거지. 여러분, 나폴리나 코르시카 이런 데는 자기네들까지 코르시카 아니고 시실리 이런 데는 자기들도 알아요, 못 사는 줄. 남북 이탈리아의 갈등이라는 게 진짜 유명한 국제 문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 일본만 식민지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타이완의 타이베이 제국대학교, 조선의 어떻게 돼요? 경성 제국대학교, 그죠? 만주의 봉천 쪽에 있는 지금 뭐냐 그게 센양인데 그쪽 제국대학교 이런 것들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저 강사가 뭐 식민지가 일본에 그걸 받아서 식민지들이 그렇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려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것끼리 담을 다 빨아먹고 도망갔어요. 그게 일본 식민지라고. 일본 식민지에서 이렇게 세운 이유는 요 표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요 표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는 순간 딱 그 공부하고 계시면 머릿속에 적어두세요. 아니면 수첩에 있으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회사령 철폐. 처음에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를 이어받아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어. 그게 뭐야? 회사령을 1910년, 11년에 딱 세워가지고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돼?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 총독부에. 그래서 뭐냐? 세우겠습니다.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세워도 되는지 우리가 다 검사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고 서류를 몇백 장을 가져오게 해서 딱 검사를 했어. 왜? 처음에는 조선을 공업의 중심지로 만들 생각이 여맥함도 없었어요. 뭐냐? 농업만 하는 가난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 1920년대에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아닌 거야. 이래가지고는 조선에 먼저 진출했던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 굶어 죽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너무 못 살게 만드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3.1운동도 어디가 중심지야? 제가 4교시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중심지였는가요? 종로가 중심지야, 3.1운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못 살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조금 잘 살게 해줘야 반란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금 정도만 잘 살게 해줘야 반란이 안 일어날 정도는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20년대에 조선 폐사령 철폐를 하는 거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이게 뭐야? 가게, 여러분. 가게도 전부 다 뭐야? 회사로 본다면은 이게 일본인 소유, 한국인 소유가 이 지금 한국인 소유 파란 색깔이죠. 일본인 소유가 보세요. 이렇게 1923년부터 점프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국인은 여전히 뭐예요? 세울 돈이 없어. 세울 돈이 다 빼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일본인 회사가 쭉 들어서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해방 이후에 저 일본인 회사들이 다 남아 있었을까요?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죠. 당연히 그냥 설비하고 있는 거 다 빼갖고 돌아갔죠. 남아 있는 재산만 뭐야? 적산가오 이래갖고 우리들이 그 먼저 장문동 임자 아래하고 막 짜가지고 거기서 도장 찍고 있는 거야.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이러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거? 이 드라마 같은 데서 잘 안 나오던가요? 원래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적산가옥을 먼저 찜해가지고 부자된 집안이 있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1923년경부터 16만 2550에서 15만 6450으로 가다가 갑자기 23만 25년에 23만 2868 그리고 28년에 고작해서 5년 지났는데 자그마치 뭐야 3배가 늘어났다. 49만 9,409로 늘어나더라. 일본 자본들이 너도나도 바다를 건너서 날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벌면 일본으로 가져갔을까요? 조선에 재투자를 했을까요? 일본으로 가져갔겠죠. 따라서 뭐냐? 식민지 근대화 이런 거는 개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외국인들도 절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다는 그런 개똥 같은 소리에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정책 회사령은 1910년에 허가제로 키웠다가 어업령, 광업령, 담배, 인삼, 소금의 전매제 이거 어느 기업에서 한 겁니까? 일본의 미쯔이 그룹에서 한 겁니다.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이죠. 그러니까 담배와 인삼과 소금이 전매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독점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15년에 이 독점이 시작됐고 1990년대에 이 독점권이 철폐됩니다. 와서요. 일본 자본의 침투, 회사령을 1920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관세도 철폐해버립니다. 즉 일본 사람이 식민지 조선의 가게와 공장을 차려갖고 만든 거는 그냥 일본산으로 인정을 해서 일본 제품으로 인정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관세를 당연히 물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행령이 내립니다. 27년도에 일본 자본의 금융 지배를 강화. 자 이거 보십시오. 이쪽 그래프 다시 23만 2천이 됐는데 25에서 28년 되니까 49만 9,409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즉 일본 자본, 일본 은행이 조선으로 대거 진출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차릴 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차립니까? 은행에서 신용평가와 경제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차립니까? 어떻게 해서 차리나요? 자, 자기 자본으로 차린다. 1번. 여러분, 신용평가를 받아서 은행 자본으로 대출받아서 차린다. 2번. 여러분, 어디일까요? 예, 우리 앉은 교수님 여전히 반응이 없으십니다. 회사를 차려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2번이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마 2번으로 찍으셨을 것입니다. 예, 1번으로 했다고요?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차리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신은행령이 되니까 여러분 25년도에는 23만 2천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야?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매월 받는 거죠. 예, 매월. 그 이자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런 그 회사들이 많이 들어섰지요. 은행들 많이 들어왔지요. 조선총독부가 훨씬 더 많이 그 기관을 넓혔지요. 그러면은 일본의 관료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또 사업을 하겠지요. 그러면은 고급 학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경기 고등학교가 생기고 회사들이 1928년 이후로도 무려 17년 동안이나 우리 식민 지배를 더 했고 그 17년 동안 다 뭐야?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기면서 저 남태평양까지 식민지를 삼았었고요.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하는 거를 독일한테 이긴 승전국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삼았었고 또 어떻게 돼? 만주로 진출을 꿈꾸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일본 사람만 갖고는 안 되더라. 중국 땅으로도 진출해야 되더라 해서 조선 사람들을 경기고등학교하고 경기여자고등학교하고 또 어떻게 돼? 경성제국대학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고급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대학교를 식민지에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될 것 같으면 그 경성제국대학교에서 맨날 너희는 자랑스러운 조선민족이다 뭐 이라고 가르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과의 정진상 교수가 했던 식민 권력과 근대 지식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경성제국대학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창 돈이 없었을 때 저 책을 사려다가 책값이 22,000원이어서 제가 못 샀던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데 왠지 집에서 허락을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니는 그걸 가지고 다 강의를 하는데 왜 저 책을 꼭 사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식민 권력과 근대 지식. 예,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 동숭동 대학로에 있는 경성제국대학교의 모습을 위에서 찍은 겁니다. 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한가한 도로를 한 것이죠. 지금 여기 동숭동 대학로가 얼마나 여러분 차가 붐비고 지금 이 상황이면은 여러분 책 읽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도 아무도 안 칠 거예요. 내 생각할 때. 예, 그랬었다고 종로라는 데가 그렇게 차량 통제를 심하게 했대요. 이제 여기 보시면 경성제국대학을 연구를 합니다. 요런 거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되게 좋지요. 제가 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 가운데 이거는 뭔데 그럼?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사실 실수로 봐가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경성제국대학이 아닌데? 여러분, 여기가 1920년대에 개발되기 전에, 대학교로 개발되기 전에 이 건물이었습니다. 동숭동. 이게 뭐야? 경모궁입니다. 경모궁. 여러분. 경모궁은 누구의 사당을 모신 궁전일까요? 잘 모르시죠? 이거 잘 가르치지 않거든요. 바로 우리 영조에게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왕자 누구? 사도세자의 그럼 사도세자 장조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세도 가문은 노론입니까? 소론입니까? 사색당쟁 중에. 노론이죠. 그래서 뭐야? 노론이 대한제국을 망쳤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나라를 판 친일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소론이 다시 독립운동을 합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소론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대종교의 교주 홍암 나철. 그 다음은 되세요. 예, 황해도에 있다가 만주로 옮겨가서 어떻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남자 안중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안중근 선생의 의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나는 점진적인 실력 양성론으로 해가지고 그 뭐야 나라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의 교육 중심을 삼겠다. 안창호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뭐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다 뭐야 소론입니다. 이분들이 그죠? 다 이게 뭐야 어우 독립운동. 그 다음에 제일 또 유명한 제 4교시에 나왔던 종로의 인물 누구예요? 몽양 여운형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종, 그죠? 그 소론의 사실상 희망이었던 최고의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세자. 여러분, 소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그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열려져요.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민족자본가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조선에서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움직임을 알고 경성제국대학을 친일파와 조선총독부가 먼저 선수 쳐버리고 민립대학 기성운동은 차단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친일 귀족들이 어느 자리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야 제일 좋을까라고 조선총독이 말하니까 어느 자리를 말했겠어요? 소론의 중심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 경모궁을 부수고 거기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모궁이 동숭동에 있던 게 부서지고 경성제국대학이 이렇게 여러분 넓은 땅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넓은 땅에 싹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세자의 모든 세력을 다 없애버린다. 이 지기를 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경성제국대학을 저렇게 세워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현대 사상에 외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돌아다니면 슬픈 지경이에요. 경모궁이 딱 하나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과 경기고등학교는 그렇게 일본의 그 이제 지식인들을 많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됐고 고급 교육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그 일본 선생들과 일본의 대학 교수들이 모두 어디에다가 주거를 잡았냐면 북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띄엄띄엄 한옥이 아니라 쫙 담벼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이은 한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1931년부터 그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이렇게 많이 들어섰으니 북촌의 한옥 지역에 그리고 남촌의 명동 지역에 일본인 고급 주택단지가 소위 적산가옥들이 꽉 들어차게 됐던 것입니다. 2009년 12월 3일 북촌에 대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한옥 보존 대책이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종로구는. 정치의 1번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대통령 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9년 12월 3일이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종로구청장님이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에 종로구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바로 이 건축에 관련돼가지고 전문가거든. 설계 전문가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종로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북촌에 대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한옥보존대책입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 북촌마을이죠. 여러분, 딱 이 기회 보세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북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노커트 뉴스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제1종 지구단위, 즉, 한옥 중심,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죠. 즉 뭐냐, 5층짜리 연립 빌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한 3층 정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한옥 집중 보존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저기 상가를 저 박물관이나 이런 걸로 개조할 때 1층짜리로만 딱 개조할 수 있어요. 왜? 한옥이 벌써 고층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립주택을 지으려면 3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돼? 한옥은 이렇게, 1층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품격 높은 한옥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옥이 더 많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개발 계획으로 좀 헐렸습니다, 한옥이. 예.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2009년부터 딱 개발 제한 구역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존 지역이 된 거예요. 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바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한옥이 밀집한 지역, 가로변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14개 구역으로 세분해 별도의 제재부채,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한옥 보존 지역이 있고, 나머지에 지정한 걸 보면 14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한옥이, 여기, 용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까지의 그 똑같은 면적이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올라가지요, 여러분. 1층부터 5층까지 그러면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면적이 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냐고 하면 용적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 한옥이 밀집한 가회동 31번지, 아마 요쯤 될 거예요, 거기가. 31번지와 11번지 등 북촌 1구역에는 한옥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촌의 2, 3구역에는 한옥이 아닌 건물을 신축할 경우 최고 높이가 4m하고 8m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4m는 뭐야? 2층. 맞죠? 그 다음 8m는요? 4층이죠. 그죠? 지하에 한 층이라도 있으면 1층하고 3층으로밖에 못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한옥 건축구역에는 한옥이 아닌 건물을 짓더라도 경사형 지붕과 전통 담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품격 있는 경관을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촌 한옥마을, 여러분 종로구의 전통지구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만들더라도 전부 다 개발해버리지 않고 전통 한옥을 만들어서 우리 그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튜브로 찍어갈 것을 제공한다. 근데 2009년도에 뭐 유튜브를 고려해서 하진 않았을 거고 지금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종로의 북촌, 그 다음에 북촌의 세부도, 요거는 이제 좀 작게 하는 거고 요거는 크게 그린 거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종로구청장님,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예, 건축사로서 진짜 자기가 건축사야, 전문직이라고. 그러니까 건축사로서 거의 한 2010년부터 저 2009년에 한옥보존계획을 그대로 받으셔갖고 2010년부터 적어도 2022년까지 여러분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세 번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아마 이 계획을 거의 다 완성시켜 놓고 나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로구청에서 지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이 그 주최를 하고 또 열고 이 과정을 개발하고 저 백이성 강사를 콕 찍어가지고 네가 해라고 했던 예, 종로의 역사와 인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6강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제 1강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런 얘기. 제 2강이 뭐든가요? 저기 뭐야 종로의 시장. 예, 제 3강이 바로 인사동. 제 4강이 조선중앙일보의 몽양 여운형.
그리고 김소월 제5강은요 바로 뭐예요? 갑신정변과 급진개화파의 가혹이 있던 이야기. 그리고 제6강 바로 여러분 북촌 한옥마을 개발계획으로 보았던 왜 일제강점기에 왜 대한제국이 경성제국대학과 경기고등학교를 세웠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최신 보도자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도 우리 종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강의를 보시고 강의만 봤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많이들 오셔서 한식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많은 유튜브도 찍어서 전 세계의 종로의 궁궐부터 서민까지 모두 있는 이러한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들려서 꼭 떡볶이도 한번 드셔보시고 순대도 드셔보시고 빈대떡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1가부터 6가까지의 모든 그런 유기전의 그 상가들도 한번 보시고 귀금속 그 밀집지역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인사동의 이 모든 그 고풍스러운 간송 전응필 선생이라고 하는 그 제3강에 나오잖아요. 한글 해내본 하셨던 그분의 이런 모든 인사동의 물결들도 보시고 또 우리 상권이 살아나도록, 예, 외국 상권보다는 우리 상권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 물건도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백희성 강사의 지난 6강에 걸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오세요. 예.